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충청 지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슬픔을 당하신 분들께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사는 곳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탄천도 통제가 되어 갈 수 없었는데 오늘 통제가 풀려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오늘은 성남에 있는 탄천 산책길 영상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정말 오늘은 이 탄천이 비가 내리고 나서인지 정말 예술이에요. 하늘도 예술이고요. 물소리 예술이죠?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물소리도 좋아. 물소리 들리죠? 와, 시원하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 풀냄새, 와. 와, 매미 소리 좀 봐. 얘네들도 한철이라고 열심히 울어대네. 어딨어? 새끼 나가, 여기, 여기. 어, 날라갔다. 우와, 참새떼, 참새떼. 참새떼를 만났어. 잘 가. 나비야, 안녕. 여기는 물살이 엄청 세다. 이거 봐, 물살이. 여기 봐, 물살이. 우와. 여기는 진짜 무섭다. 물살이 세가지고. 물살이 세고. 무서워. 우와, 물 엄청 내려와요. 야, 비 진짜 많이 오긴 왔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여기 위 걸음 지금 여기 산책로까지 물이 다 찾았다고 탔었어요. 지금 물이 좀 빠져서 지금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위까지 이렇게 다 길이 빛나면서 보여요. 우와. 우와, 여기 고기 있어요. 우와, 엄청 커. 우와, 저게 잉어인가? 잉어예요, 잉어. 우와, 엄청 커요. 우와, 고기 보이죠? 어, 뻥긋뻥긋거려. 와, 고기가 이렇게 큰 고기가 여기 있어요. 우와, 진짜 크다. 물살을 거슬려서 올라가고 있어요. 물고기, 잉어. 여기. 보이세요? 물살을 거슬려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해요.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바람도 불어와 부끄러운 내 마음. 하늘도 예쁘죠? 오늘은 정말 하늘이 예술이죠. 정말 너무 예쁜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하늘이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너무 시원해요. 지금 한 시간 넘게 걷고 있는데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아, 그동안 좀 스트레스 받았던 거 있었는데 이 뷰를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바람도 불고 환상이에요, 환상. 예쁘다. 롯데타워가 보여요, 눈앞에. 저기 잠실이 보이네, 잠실. 근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저기 잠실이 보이네요. 와. 탄천 산책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노을 보여드리면서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흐린 하늘만 보다가 탁 트인 하늘과 구름을 보고 오랜만에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산책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쁜 꽃들이 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고 새들도 나비도 반기는 산책길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의 소소한 일상 탄천 산책길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